안녕하세요. 드디어 서하실로원의 나우박사 주민차입니다. 네, 오늘은 충남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충남 예산의 사계절 묘목농원 이준수 사장님 댁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사계절 묘목농원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정원수, 조경수, 각종 묘목을 판매하시는데 저희 서하실로원도 여기서 이제 히보니카, 직립느티, 수사해당 등 여러 묘목들을 사다가 못으로 식재를 해서 지금 이제 제가 증식을 하게 된 거는 여기 이준수 사장님 덕분에 이렇게 증식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삽목 같은 기술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이준수 사장님한테 배웠고요. 그러고 일전에 뭉그러우 같은 경우에 1세대 뭉그러우는 이제 이준수 사장님이 처음 증식을 많이 하셔갖고 국내에 도입을 시켰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뭉그러우를 일찍 시작하신 사장님이십니다. 네, 우선 사장님 뵙고 인사드리고 농장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사장님 이제 간략하게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예산에서 사계절 묘목농을 운영하는 이준수입니다. Come on. 그 저희 농장은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우리 주민창이라고 이제 아는 형님 동생 아들인데 이 친구가 하고 있는 수종인 이 파스티기아타라고 하는 수종과 여기부터는 이제 산딸류 그리고 목련이 저희 농장의 아마 주력 수종이에요. 거기다가 더하면 이따 소개할 직립뉴티 그게 이제 더 앞으로 제가 이제 더 증식해야 될 수종인 것 같은데 예, 쭉 가면서 조금씩 제가 말이 저기 해서 가면서 조금 하나 품종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수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무사랑연구회 충청지부 부지부장님을 맡고 계세요. 네, 이렇게 직책을 있은 만큼 더 농장도 규모도 크고 하니까 이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못하는데 쭉 가면서 자연스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Come on. 주력 수종인 하나인 앞으로 이거는 이제 산딸나무인데 이 산딸나무는 이제 지금은 씨앗을 넣어서 이렇게 1년을 키우는 거예요. 왔는데 올 봄에 밑에 절단을 하고 산딸 품종으로 접목하기 위해서 대목을 생산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한 2만 5천 분 정도 들어가 있고 여기 지금 색깔이 좀 차이가 있지만 이쪽에 보이는 이제 약간 밝은 색깔은 동양산딸 그리고 이쪽에 약간 붉은색으로 보이는 것은 미탄딸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좌측으로 보이는 것은 이제 파스티기아타인데 재작년 2018년도 6월달경에 다른 밭에서 옮겨온 수종인데 이 수종이 그해 엄청난 폭염이 왔을 때도 그렇고 그 전에 이제 그 엄청나게 추위 왔을 때 영하 30도에서도 견딜라고 하는 그런 수종인데 하여튼 내한 내수력이 매우 뛰어난 수종입니다. 이게 그리고 사이즈는 지금 현재 한 1.45 정도 평균이 나오는데 우리 다른 수종보다 생장력도 좋아서 아마 올 가을 되면 평균 2.0 정도 생장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올 가을부터 판매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뭐 올해는 지난해 날씨가 너무 좋아서 대목 생산도 잘 된 것 같고 이쪽에 이제 생장도 잘 된 것 같아요. 이제 파스티기아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많이 모수가 없죠? 이제 네. 파스티기아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국내에 들어온 지는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 일부 농가에서 초창기에 증식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증식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14년도, 13년도 경에 제가 이제 서산에서 넘어와서 첫 번째로 증식을 해서 판목을 해서 이제 식재했다가 제가 절반을 가지고 있고 이제 지금 소개에 이제 한 우리 주민창내가 절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중에서는 이렇게 대량 보유하신 분은 제가 알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건 이게 뭔가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난해 이제
봄에 하우스에 파종을 해서 한 6월경에 이식한 측백 묘목이에요. 이 측백 묘목은 1년을 더 키운 다음에 요즘 이제 핫한 그 우리 사이프러스 계열들 뭐 중문 측백이건 아 그러면 상나무 계열들을 접목해서 키워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품종은 제가 초창기에 파스티기아타와 동일하게 가지고 들어왔던 히버니카라는 품종인데, 히버니카가 이제 개중들이 좀 좋아하는 게 약간 율마 같다. 봄에 겨울에 지금 색깔은 약간 월동색이라서 썩 매력적이진 않지만 봄부터 가을까지 녹색으로 해서 월동하는 율마다. 대부분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일반 소비자분들께서. 저희 농원도 이제 이준수 사장님 댁에서 히버니카를 구입을 해서 못으로 사와갖고 증식을 많이 해서 덕을 많이 받았죠? 이건 뭐 그냥 쳐서 나가는 나무들이라서. 이거는 제가 2018년도 여름 지날 때쯤에서 식재한 문구로입니다. 이거는 문구로인데, 그 당시에 여기가 이제 토양을 새로 벡토로라고 해야 되나? 벡토라고 해야 되나? 해가지고 토양 내 양분이 많지가 않으니까 생장은 아마 조금 덜 됐어요. 근데 지난해에 비료 투입을 하고 해서 올 가을, 올 봄에 이제 또 다시 또 비료를 주게 되면 아마 1m까지는 끌어올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히버니카입니다. 우리 좋은 것도. 히버니카가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대중하게 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다 식물은 저희가 이제 저기 오신 분들은 참 좋아해요. 이 부분은 아 좋다 하는데 가서 만져보면 까칠까칠하다고 약간 그러시지만, 식물은 보통 보고 즐기지 식물을 안고 막 이렇게 이쁘다고 해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수중은 시장에서 널리 쓰일 것 같아요. 내한력도 좋고요. 콧대묘하고 조금 차이점을 좀 설명드리려고 여기에서 한번 연결 적어보겠습니다. 동일한 시기에 식재를 한 겁니다. 이 양쪽 밭은. 물론 여기는 객토를 해서 토양 내 거름피가 조금 떨어지는 땅이었고, 이쪽은 기존 토양이기 때문에 그 토양 내 비옥도가 조금 높았었지만 이쪽하고 확연하게 차이 나죠. 이 부분은 포트묘를 심은 부분, 그리고 여기 중간에 약간 함몰된 부분인데, 요게 세 줄, 저쪽에 세 줄은, 이거는, 우리가 요즘 문그루하고 형제 나무인, 이거, 저기, 블루 엔젤입니다. 블루 엔젤이고, 이거는 블루 엔젤 포트묘를 세 줄을 심었고, 여기는 똑같은 블루 엔젤인데, 분터리 묘를 심었어요. 그리고 저쪽은 문그루 포트묘. 그리고 요 너머에 있는 이 땅에는 중구로 중터리묘를 심었는데, 확실히 식재 이후에 가뭄과 그리고 이제 폭염에 생장 차이가 월등하게 차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그 뭐 큰 포트가 됐건 작은 포트가 됐건 뿌리가 상처를 안 입은 건강한 묘목을 심는 게 생장에는 수익에서 나중에 2-3년 키웠을 때 수익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일 것 같아요. 수확기가 벌써 한 제가 보기에는 1년에서 1.5년은 차이 날 것 같습니다. 포트묘하고 이제 터리묘하고 차이점이 크죠? 여기는 이제 터리묘 같은 경우에는 한 40cm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1m 이제 나올 것 같네요. 봄 되면은 40cm 가까이 될 것 같은데. 네. 수익 일단 나무라는 게 내가 정원에 심어서 이렇게 심는 거는 내가 보고 즐기려고 하지만, 저희 사람들 대부분 다 수익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지금 생산하는 건데, 아마 올 가을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평균 120cm 정도 될 것 같아요. 물론 포트묘가 이제 이쪽에 좀 작긴 한데, 이 작은 부분은 이쪽과 같은 겁니다. 비교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조금 작았을 뿐이지 서양의 비옥수에 따라서 조금 작았을 뿐이에요. 이쪽이 조금 작았을 뿐이지 이쪽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같은 묘목입니다. 터리묘. 이쪽으로는 이제 포트묘. 차이가 이게 보면 확연하게 차이 나죠. 그리고 이 건너에 보면 이렇게 나무를 식재함에 있어서 뭐 건강한 묘목도 중요한데 식재의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이제 지난해 6월 말경인가 식재를 했는데 뿌리를 3, 4월 해동 동시에 식재하는 거하고 그 당시 식재하면 대부분 다 이제 바로 폭염 오고 장마, 짧은 장마 끝에 폭염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를 못 잡아서 지금 어떤 거는 이렇게 넘어가 있습니다. 이게 넘어가서 죽었어요. 이게 이제 뿌리 못 잡아가지고, 예, 뿌리를 못 잡아서 뽑혀 나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식재 시기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서리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나무한테는 이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지금도 이것들도 지금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벌렁벌렁 하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식재 시기를 조금 늦게 하니까 묘목을 식재하려면 최대한 해동하고 서리빨 피해가 없을 때쯤 돼서 빨리 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골드콘이에요. 지금 이제 저 히버니카하고 비슷한 그 촉감의 나무인데 이거는 생장이 조금 더디지만 황금색을 띠고 있어서 미적 관상 가치가 매우 좋은 수송입니다. 여기 이제 주민창 친구가 선물로 준 뭐 테디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이게 노지집에 재배해서 유통도 중요하지만 화분으로 해가지고 생산해가지고 판매해서 뭐 가디링 하는 데는 매우 좋은 수송 같습니다. 여기만 좋지요. 생장을 못해서 여기 이제 열도 빡빡 맞고 아주 이렇게 농장을 바꿔야 된다고 오늘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만 좋지요. 축제를 생각 축제 타이밍을 잘 잡아서 뿌리 활착이 잘 돼야 지금 아마 일찍 심었으면 더 훨씬 더 많이 컸을 거예요. 구매하실 분들은 저는 원래 묘목은 많지 않지만 혹시 여기 우리 김창 친구도 묘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빠른 시기에 식재를 하는 게 나중에 생장 차이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서리빨도 그렇고